그 찬송을 처음 만났을 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항암투병을 하고 계셨고, 또 저랑 굉장히 친한 언니가 아버지가 또 담도암이셨어요. 근데 둘이 너무 가까운 사이였는데 둘에게 그런 일이 닥친 거죠. 그래서 아, 우리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자, 서로를 위해서, 또 부모님을 위해서.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첫 예배 시간이었어요. 근데 그때 저랑 제일 친한 언니가 우리 함께 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냐 하고 제안했던 찬송이 십자가를 질수 있나라는 찬송이었어요. 저는 그 찬송을 처음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,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너 지금 십자가를 질수 있겠니?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? 내가 과연 네라고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. 근데 지금까지 그때 살면서까지의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언니의 신앙을 보면서 언니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,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네라고 대답하지 못했던 저의 모습이 굉장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면서 그 찬양 안에서 다시 회개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다시 또 만나고 그 찬양으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또 받았어요.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엄마가 하나님 앞에만 서면 항상 왜 나는 눈물이 날까라는 얘기를 항상 하셨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 계셨을 때도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같이 예배당을 갔는데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. 근데 그때는 저희 엄마가 이제 곧 하늘나라 갈 거라는 걸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왜난 자꾸 하나님 앞에만 서면 눈물이 날까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. 아, 나도 그렇게 엄마처럼 또 내가 아는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된 찬송이었죠. 저도 굉장히 신기했던 기억인데, 제가 이 찬송을 그때 정말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. 예배하면서. 그러다가 엄마가 하늘나라 가시고, 그리고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죠.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찬양을 다시 만나게 된건 결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지난 뒤였던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유은성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했잖아요. 결혼을 하고, 어느 날 하루는 아빠랑 저희 아빠랑 남편이랑 저랑 셋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예전에 저희 남편이 프로듀서 했던 CD라면서 찬송가 CD를 이제 차에서 틀어준 거예요.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찬송들을 다 부르시다가 저희 남편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갑자기 십자가를 질수 있나라는 찬송을 저희 남편이 부른 거죠. 그때 찬송을 딱 들으면서 와, 남편이랑 정말 인연이 깊구나. 이건 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맞다. 내가 이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때 하나님이 참 많은 위로를 주시고 가까이 있다고 하나님이랑 함께하고 있다고 느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내가 또 잊고 살았구나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됐던 게 남편의 목소리로 그 찬양을 다시 들었을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엄마 생각도 다시 나고 다시금 그 찬양을 통해서 그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그 찬양이 있어서 제 삶에 참 감사함을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 또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힘들지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서고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게 단순히 고난의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더큰 선물을 주신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처음부터 그 가사였던 것 같아요. 십자가를 질수 있나?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셨다. 그 부분이 그때 저희 그 친한 언니가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라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. 과연 언니의 아버지는 어떤 심정으로 그 찬송을 부르셨을까?
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부르다 보니까, 아, 정말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셨구나. 과연 나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? 그때는 그런 의문이 들었었어요. 나는 그렇게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었는데, 지금은 물론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십자가를 칠수 있나?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. 저 성도 대답하였다. 십자가를 칠수 있나?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. 성도 대답하였다. 만들소서.